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정작 지역은행은 외면하면서 자본의 수도권 집중은 여전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공성과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은행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목적은 크게 사람과 자본의 분산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8%를 보여 사람의 분산은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의 분산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한 총 예금액을 보면 수도권 비중은 늘었지만 경남은 감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해도 돈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진주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은행을 주 거래은행으로 지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다 공감들을 하는데 기관별 이제 특성들도 있다 보니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좀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은행이 더 크다는 실정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정 분석해 보니까 그 돈을 시중은행에 맡겼을 때보다는 지방은행에 맡겼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인 균형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역은행 근혜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처럼 일부 금액을 지역금융에 할당하는 그런 관련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금융권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큰 지역농협들도 공공기관 금고 지정에 일부라도 참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공공예금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면은 우리 농촌과 농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은행연합회의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와 국민 권익위도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금융기관 금고 지정을 장려하고 있어 법 제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